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논리 회로라는 것은 내부 상대값과 입력값의 조합으로 출력되는 논리 회로입니다. 내부 상대값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 논리 회로는 내부 상대값을 갖고 있으면서 입력값을 조합으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상태에서 외부 입력값이 더해져서 출력을 형성하는 거, 기억능률, 그러니까 기억능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부 상태값을 가지기 때문에 기억능률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플립플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논리게이트와 레지스트는 결국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는 기본적으로 내부 상태값을 보관하고 있다. 내부 상태값을 보관하기 때문에 기억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거는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연결지으면 거의 큰 주제에서 뭐 이해하실 거는 끝난 것 같아요. 뭐 신호 타이밍에 따라서 동기식이 있고 비동기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클럭 펄스에 따라서 동시에 동작하면 동기식이고요.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서 동작하게 되면 비동기식입니다.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면 비동기식이고, 종류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플립플롭이 기본적으로 순서 논리 회로의 핵심 주제입니다. 플립플롭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비트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회로 구조입니다. 플립플롭은 기본적으로 동기식이고요. 플립플롭과 유사한 래치, 보통 플립플롭을 이야기할 때 래치라고 표현하는 저기 교재들도 많아요. 근데 플립플롭은 일반적으로 순서 논리 회로 해서 동기식을 표현할 때는 플립플롭이라고 하고요. 래치는 순서 논리 회로에서 플립플롭과 유사하지만 비동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카운터도 결국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지스터도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는. 그래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거나 결과를 임시 저장하는 것은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지스터다. 레지스터도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고, 패러럴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시프트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의미거든요. 1비트 좌우로 이동시키는 게 시프트 레지스터. 패러럴 시프트 레지스터는 N개 비트를 동시에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